리듬 체조 손현재 선수가 새 시즌 새 프로그램으로 곤봉 종목 첫 메달을 목에 걸었죠. 올림픽 무대를 거치며 한층 노련해진 손현재의 올 시즌은 어떨까요? 손현재는 지난해 런던 올림픽 때 곤봉에서 진땀을 뺐습니다. 예선 때는 슈즈가 벗겨졌고요. 결선 무대에선 곤봉 두 개를 모두 놓쳐 동메달도 놓쳤습니다. 올 시즌은 한층 여유가 생겼습니다. 난도가 높아진 기술과 깜찍한 동작을 모두 무난하게 소화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. 발가락 부상으로 한 달 남짓 훈련한 점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입니다. 독창적 기술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만 해내면 16점대를 넘어 17점대까지 넘볼 수 있습니다. 뭐 정확성만 키운다면 앞으로 공공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이번 대회 개인 종합 우승을 차지한 러시아의 마르가리타 마문 선수 눈여겨보셔야겠는데요. 여제 카나에바의 은퇴 이후 러시아의 에이스로 급부상한 선수로 손현재보다는 한 살 어립니다. 이렇게 새롭게 짜일 경쟁 구도 속에서 이제 손현재 선수의 경험과 노련미가 한층 더 중요해졌습니다. 손현재 선수는 잠시 후 귀국해 열흘가량 국내에 머물며 훈련과 학업을 병행하고요. 다음 달 초 열리는 포르투갈 월드컵으로 본격적인 시즌에 들어갑니다. 지금까지 파워스포츠였습니다.